절망에서 희망을 건져내는 천원의 기적. 힘내세요 사장님이 모아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출연 기업이 경영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 방송된 주식회사 흥행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정성은 신명기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방송 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내 판매와 수출 알선을 하겠다는 업체가 각각 5개였고 독지가의 성원도 합지했습니다. 특히 하천의 한 농민이 소를 판 돈 300만원을 보내주시는 등 모두 5건이 2,500만원의 상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이 밖에 투자자들의 발길도 줄을 이어 투자 상담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것이 기업인의 최대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주식회사 황해를 열심히 키워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우뚝서는 좋은 회사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배낭날이 조금 쌀쌀했고 꽃샘추위도 아주 심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 약 6만여 통의 많은 그 성원기금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좀 전에 그 사장 말씀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기업이 우리 나라 전체가 산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넓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합니다. 성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네, 오늘 수고 여러분의 힘 모아주십시오. 네. 700국의 0600번 또 독지가나 또 투자가께서는 전화 02368-1212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저 흰머리 가수로는요, 여러분 잘 아신다. 아주 아주 오랜만에 저 옆에 있는데 김하정 씨께서 나오셨습니다. 야생마의 김하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우선 제가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짠. 대단한 기계인데. 좋은 기계. 이게 뭐냐면요. 네, 이쪽에서 보니까 뭐 구멍 하나인데. 네. 이쪽 뒤를 보니까. 복잡하죠? 아주 복잡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농가에서 농가 일을 하는 중에 힘든 일 중에 네.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그 밭이나 논에 물을 주는 일이잖아요. 아, 물이죠. 예. 네. 제가 저도 어렸을 때 그 농촌에서 물 주는 일에 제가 막 물 주느라고 지켜서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글쎄 사람들이 일일이 줘야 하는 거를 그 물을 이 기계가 알아서 척척 이렇게 알아서 척척 해주는 네. 자동 관수 분배기 이 기계를 만들어낸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그런 동기계를 만든 회사네요. 네. 네. 고경산업의 민태기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이렇게 대단한 기계를 만드셨는데 최고는 저 이한우 씨하고 비교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그 자동적으로 다 물을 분배해 줍니까? 예, 우리 농업의 간수의 어려움을 흡입을 해서 넓은 면적에 분배를 시켜주고 간수 분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 가까이 있는 밭에도 주고 저 멀리 있는데도 이쪽 뒤쪽에 보니까 마치 그 저 무슨 뭐 저 발칸폭 이렇게 그 이 저 이 폭우 나가는 것 같은데 그림 우리 전부 다 나갑니까 그럼? 예, 분배를 시켜서 경작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사지, 뭐 하우스, 노지 어쩌든지 간소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물주는 양이나 그러면 시간 그러니까 주주주 흘러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피시해로 시스템으로서 예약 시간 물주는 양을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이 기계 하나만 있으면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고경산업 이 기계가 있기까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졌던 농, 소가 힘든 농사일을 대신해주긴 했지만 농민들에게 농사일은 늘
고달프고 힘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밭에 물 주는 일.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했거든요. 근데 분배기가 들어오니까는 사람이 그게 할 게 없어요. 스위치만 꼽아놓고.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자동으로 밭에 물을 주는 관수 분배기. 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주인공은 시골 한구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중소기업 고경산업의 민태기 사장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눈물겨운 땀과 고통이 쓰여있다. 경북 김천이 고향인 민태기 사장.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는 대신 돈을 벌어야 했다. 힘들고 고단한 시절이긴 했지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터득할 수 있게 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남다른 발명과 기질을 보였던 일이 생기는데. 잘 되가나? 이러면 됐으면 깜짝을 어떡할. 야야, 니 며칠 굶었나? 이 와이드 못하노? 돌아. 친구를 곱게 타고 나섰지만 그만 농기구를 망가뜨리고. 그게 이렇게 쉬울 줄 알았나? 이거 우리 끼고. 아이고, 이 뭐가 이렇게 잘 빠지노? 미안한 마음에 민 사장은 직접 농기구를 만들어 주기로 하는데 용접이를 해본 데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손재주가 비상했던 민 사장은 어렵지 않게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완성된 쇠발길을 갖다 주러 가는 길이었다. 좀 봐, 좀 봐. 어디서? 한번 봅시다. 이게 쇠발길 아닌겨? 이야, 좋네. 아, 이 정도로 어디서 샀노? 사겠는데, 지가 만든 거래. 아, 그래요? 아, 좋네. 그러면 이거 한 200개 만들어라. 가게 좀 갖다 줘서. 예? 아, 그래야지. 쇠갈기가 철물점 주인의 눈에 들어 입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삼천기 쇠갈기를 만들어 팔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농기구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그가 관수 분비기 개발을 결심하게 된 것은 가뭄이 극심했던 94년. 아이고, 할머니요, 그럼 뭐 하고 계시오? 아이고, 저기 바가지로 이 넓은 밭을 언제 불어 다 준다고 그거 퍼줄게요. 아이고, 내 허리가 다 부서진다, 아이가. 아이고, 참 할 맛있어. 저 어서 해드, 해드,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물. 니 같은 게 알아서 차. 저게 좀 얼마나 좋겠노? 사람이 아닌 기계가 밭에 물을 주는 방법. 그날부터 그는 농가를 돌아다니며 농민들의 의견을 취합니다. 아니, 뭐하십니까? 아니, 비가 억수로 안 오고 그럴 때 한꺼번에 물을 쫙 줄 수 있는 그런 농기계 만들면 좋겠지요. 참말로 그런 기계가 있다 하면 희한하겠지요. 어머, 그런 게 있으면 좋지. 또 다 나가. 94년 10월 자동 관수 분배기 아이템을 측상한 민세랑 곧바로 개발에 착수하는데. 그럼 생각만큼 쉽지 않을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관수구로만 물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물이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관수 분배기를 개발하기 전까지 그는 건축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도 손을 댔었다. 그러나 늘 성공과 실패가 교차했다. 사업에서 손을 뗄 만도 했지만 관수 분배기 개발에는 남다른 집착을 보였다. 너 믿는다. 와! 아! 2년여에 걸친
1900년 세상이 크게 자동차 분리기를 완성하게 되고 96년 보경산업을 설립하게 된다. 아유, 예, 저는요, 저 경북 김천에 그 민택이라 가는 사람인데 그 기농 저 그 저 기술 박람회 좀 출범료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민 사장은 자신의 기술력을 평가받기 위해 96년 11월 농림축수산기계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막상 주목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떨며 감히 부스 앞에 나서지 못한다. 사장님이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그게 말이다. 막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억수로 많이 온다 아닙니까? 생각보다 반응은 좋았다. 그러나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주고한 명함을 민 사장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자리인데 어려운 글자들만 잔뜩 써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는 순박했고 자신의 기술을 오로지 뚝심 하나로 밀어붙였다. 3년의 끈질긴 개발 끝에 그는 97년 6월 국내 편영 특허를 취득하고 각종 박람회에 자신의 기술을 선보여 마침내 97년 12월 농림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다. 꿈에도 그리던 관수 분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98년 4월에는 대만으로부터 특허를 따내는데 반갑습니다. 그래, 만나. 오해돼. 말도 말이소. 아무리 좋다 해도 비싸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하대. 막 그래도 우리 120대나 중부받은 거 안 있나? 중만 받으면 뭐하노? 만들 돈이 없는데. IMF로 폭등한 원자재값. 주문을 받고도 자금이 없어 물건 납품을 못하고 그는 갈수록 어려움에 빠졌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된다. 으쌰, 나 간호. 뭐한다고 그래, 고집그리 싼다. 어차피 죽을 텐데 뭐하려 하나. 돈 찾으려 쓰더라 필요 없다. 네 스스로 하라고. 아, 내가 너네 죽을 밖에 되고. 암 선고를 받은 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내는 완강히 수술을 거부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민 사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 사장에게 또다시 시경이 찾아오는데. 고맙습니다. 뭐 그래? 부도 납백합니다. 부도? 어디? 우리 하청주인데. 그럼 하청주 대준 성금은 우짜고? 우짜긴예. 멍 땅 날라갔지. 아니 그럼 우리가 주문 받아놓은 것도 하나도 못 만든다는 거 아이가? 걱정들 하지 마라. 뭐 왜 안 되겠나. 그래 됐다. 대근들 알아.